한상욱대 기자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 수첩. 예. 뭐 가지고 오셨어요? 평균 연령이 이제 올라가면서 고령의 나이 드신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령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하고 예. 연대하고 있는 노년 유니온이라는 게 지난해인가 생겼죠. 이번 주에 한국노총과 연대하는 전국 시니어 노동조합이 또 생겨서 활동에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노인들의 시니어들의 노동조합에도 한국노총 측이 있고 민주노총 그렇습니다. 측이 있고 예. 이런 거예요. 어. 알아서 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 노동자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5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50세를 고령으로 분류하면 제가 상당히 서운하고요. 50세는 너무 어리네요. 그래도 55세 이상을 놓고 봐도 예. 경제활동 인구가 55세에서 64세까지만 해도 393만 6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든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이. 또 예. 65세에서 79세까지 따져봐도 일자리를 어떻게든 쥐고 있는 분이 196만 1천 명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2013년 생각보다. 통계청 자료입니다만. 그러네요. 아, 자, 그러니까 이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시니어 노조는 기초연금도 개선해야 예. 되고 고령 나이 드신 노동자들의 지위나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예예. 구직 하고 있진 아직 일자리를 못 가졌는데 어떡하나 이런 분들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단 네, 가입을 갖다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고령의 노동자들, 시니어 노동자들의 일자리라는 게 그냥 뭐 상상을 해봐도 열악할 것 같아요. 뭐 경비원 제일 많이 이제 가 계시는 예, 것도 예. 은근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고 미화원 많이 계시고 환경미화원 주차관리 물품 배달 매표원 주유원 주유소 예. 가사도우미 보모 간병인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설문조사할 때 이제 설문조사표 들고 가면서 예, 예.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정적이지도 않고 예. 월급이 많지도 않고 이런 자리들인데 그렇습니다. 좀 좋은 일자리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죠. 뭐 길게 얘기하면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55세 이상 인구의 60%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80세 이르기까지. 예. 정부가 우선 노인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더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일까를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투자부터 늘려야 됩니다. 아. 더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과 이 뭔가 자세한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만 되니까 우선 그것부터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뭐 무지하게 많은 해외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거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맞춰서. 예. 그 지금 경비원 얘기하셨어요. 경비직 일자리에 근무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아, 예. 경비 중에도 학교 경비 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아파트 경비도 계실 거고요. 많죠. 네. 학교 경비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든 이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다들. 월급은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수준. 이제 경비해야죠. 교실 문단속 해야죠. 말썽 부리는 학생들 내보내야죠. 분리수거 해야죠.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가 틀림없는데. 하루 평균 16시간? 예. 도둑맞는 물건 있으면 또 경비원 봉급에서 제한다네요. 아, 이런 그래요? 경우도 있답니다. 이제 오후 4시나 5시쯤에 출근을 합니다. 예. 근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학생과 교사가 없는 시간은 모두 경비원이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4시, 5시에 출근해서 준비해 가지고 밤을 꼬박 새서 예. 다음 날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이제 8시까지는 근무 시간인데 음흠. 이게 왜 근데 하루에 16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 봉급이 이렇게 적냐. 밤 10시까지 순찰 돌고요. 그다음부터 예.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걸로 쳐서 자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뺀댑니다. 아. 근데 정말 학교 경비원이 밤 10시에 맘 편히 드러누워서 자고 새벽 5시까지 잘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용역회사들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음흠. 봉급을 갖다가 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학교에서 지금 경비 노동자분들이 그럼요. 많이 지금 집회도 하고 그러시죠. 예, 뭐 서울여대는 보면은 경비실 옥상에서 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예, 있고요. 예. 부산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 지난 2월에 파업했다가 이번 주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갖고 중재를 봐서 예. 그럭저럭 타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학교에 학생과 교사가 없으면 다 경비원이 책임지라 그러니까요. 추석이나 설 연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주말 그 주일도 걸핏하면 나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죽도록 그야말로 고생해도. 무한 책임 시스템이네요. 예. 무한 책임 시스템. 근데 경비 노동자의 평균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 이르는 분들이 이렇게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고 월 80만 원 100만 원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라는 바가 뭐냐 그러면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됐으면 하는 아파트로 게, 예. 좀 갔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노예나 마찬가지다. 난 차라리 아파트 경비원 가는 게 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파트 경비원도 참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건 이제 없어졌고요. 그렇죠. 다 용역 파견업체를 또 이용을 합니다. 예. 이것저것 막 떼갑니다. 실제로는요. 경비원들이 입는 그 옷값도 엄청나게 뗀답니다. 예, 예.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경비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야, 한 2, 30만 원 더 받는 것 같다, 우리보다. 월급이. 옛날에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 하면은 한 월 300만 원 가까이는 받는다라고 해서 꿈을 꿨는데 예. 이게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자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나마 이거 정말 꽃보지가 아니냐. 이거 취직시켜줄 테니까 석 달치 봉급은 헌납해라. 여섯 달치는 받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그런 이제 데도 있어요? 바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러면 일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예. 이게 또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저것 좋은데 정말 힘 빠지게 하는 거는 이제 네. 아파트 주민들이 허리에 손 딱 올리고서 하인 취급하는 거예요. 아유, 네. 참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봐요. 뭐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아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아 이거 말하면 뭐 합니까? 정말 그건 상식 이해합니다. 그런 부자 아파트는 덜하대요. 가난한 아파트는 더하됩니다. 그래요? 뭔가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좀 과세를 받았었는데 아파트 경비원만큼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내가 거지. 내가 화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싶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는 무인 경비 시스템이 또 많아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폐쇄 회로를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또 많이 갖다 쓰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노동이 존엄하다, 존엄하다 우리가 하면서 노동자들을 또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제가 속이 쓰리지만 하나만 소개하면요. 뭔가요? 경주 발레오만두 사건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공장인데 예. 제가 2010년 기자수첩에서 노동자 폭행 문제로 다뤘던 사업장인데요. 예, 예. 최근에 또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 간부하고 사장의 대화가 공개됐어요. 지금 예. 계속 또 말썽이 있습니다만. 간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 노동자들 제가 두들겨 패도 돼요? 문제가 되면 객관 물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사장이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장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 개값이야 내가 언제든 물어주지. 개값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개 취급한 거죠. 저놈들 내가 속속이는데 확 두들겨 펼 테니까 문제 생기면 은 잠깐 물어주세요. 걱정 마. 개값은 내가 물어줄게. 이 사장하고 간부의 대화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저질이네요. 네. 우리 사회가 땀 흘리는 노동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쎄빠지게 일할 때 근로자라고 이름도 바꿔 부르고 또 고용노동부라고 자기네 기관 이름은 또 노동부라고 하고 일하면 근로자, 노동운동하면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건 나쁜 짓 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이 노동이라는 건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면서 땀 흘려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네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